회원사들이랑 이제 그 미팅을 하잖아요. 회원사들이랑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 초기 상담자들이랑 미팅을 하면은 항상 그 갭이 있어요. 갭이 갭. 갭이 있어요. 갭. 갭. 갭 뜻 뭐야? 아니야, 틈. 갭? 랄프로렌보다 조금 떨어지는 중저가 브랜드 아닙니까? 뭐 이것도 정답이요. 맞잖아. 갭, 갭. 갭. 틈이란 얘기죠, 틈. 틈. 지금 우리 회원사들도 다 마찬가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전 회원사들 다 나가는 겁니다. 이 틈이 있는데, 이 틈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요. 영어도 잘 모르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글씨 진짜 개판입니다. 글씨 개판인데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글씨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 글씨랑 얼굴은 반비례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글씨 가지고 전혀 이렇게 뭐 심리적인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중요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6년 전에 창업 교육을 처음 한 5, 6년 정도 됐죠. 창업 교육을 시작을 할 때 참 교육을 시작을 할 때 이 문제가 가장 이슈였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그 멘토로서의 역할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이런 것도 해봤었어요. 밤 새벽 1시에 전화와도 전화 받아가지고 궁금함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쩔 때는 PPT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매뉴얼을 주기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물량 공세로 창업 교육이 2개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그 뒤에 4개월 동안 강의를 해서 계속 집중 교육을 시켜줬던 거예요. 계속 개인 거의 과외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하니까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최고 등급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뭐 모르시겠구나. 아주머니인데 정말 열심히 해서 골드 파워 셀러까지 끌어올리고 그 저한테 창업 교육을 받은 지 그때 집중했을 때 한 5개월 만에 골드 파워 셀러까지 올라가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로 월간 한 3만 불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제 그 다음 달 뭐 한 몇 개월 뒤면 이제 플래티넘 셀러도 되는 그랬는데 여기까지 중요해.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네이트온으로 선생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저 악세사리가 전 꿈이에요. 그래서 악세사리 오늘도 악세사리 전시회 갔다 왔는데요. 저 악세사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대문인가 거기서 재료를 사가지고 악세사리 이렇게 수강공한 거죠. 그거를 판매하겠다 이거죠. 이베이에다가 사장님 그게 아니에요. 일단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악세사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다 세팅하는 거 다 갈아엎으시고 악세사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악세사리 얼마냐면은 2달러, 3달러, 2불, 3불짜리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면 결국엔 곤두박질 쳤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결국엔 계정이. 근데 인건비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분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노력한다 그러면 제 시간은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실망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만 잘할 수 있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각도로 다 해봤는데 그 고민을 결국엔 풀게 되죠. 저를 보니까 그게 풀게가 되더라고요. 저를 어쩔 때 내가 이해가 잘 됐지? 어쩔 때는 어려운 법전이라든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해낼 때가 있고 해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땠지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은요 언제든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회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여건이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장사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 어떤 연예인 그룹 리더 뭐지 매니저 매니저셨던 분도 계시고 그릇 장사하셨던 분도 계시고 별 시하는 걸 다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고등학교도 아예 안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 고등학교 중퇴 근데 영어는 아예 모르고 근데 이거 하시겠다 오신 거고 근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좋게 만들었던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또 게으르신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게으르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분들 하게 만드는 방법은 옆에 하라하라 격려를 해준다거나 뭘 직접 먼저 정말 1대1 과외를 해준다거나 전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이건 상대적입니다. 필요 없는 저 필요 비교적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결국엔 해냈 저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돈이 벌리면요 벌리면은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 안 된 것도 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나이가 이제 아들 이제 대학교도 보내셨고 디지털이나 IT 쪽에서 전혀 모르셨어요. 이베이에서 전혀 모르고 컴퓨터 쇼핑은 거의 본 적 없고 살림만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셀링을 하다 보니까 판매가 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갤럭시 탭 같은 갤럭시 탭인가요? 그 큰 거 그걸 사가지고 딱딱딱딱 하면서 밤에도 CS 같은 갤럭시 탭으로 CS 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거 써보셨어요? 이 앱을 쓰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편해져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제가 어떻게 팔았냐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걸 제조사에 물어봤더니 제조사에 다 알려주더라고요. 주파수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확장성 어떻게 갔는지 플러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건 어떻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조사한테 그걸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몇 가지 결합해서 팔았더니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장님 대단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 했더니 안 어려워요.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주파수가 어떻고 헤르츠가 어떻고 전격 전력이 어떻고 뭐 이런 것을 그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전기 같은 것도 그렇죠. 보통 이제 소비 전력이 한 뭐 1000W다 그러면 전압기 같은 경우는 2000W 두 배짜리는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장님이 선생님 제가요 제조사에도 물어봤더니 제조사에서는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1.6배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하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전문용어를 뭘 써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다고 합니다. 뭐 반박을 못해. 이거는 뭐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 프로듀싱의 서비스의 핵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개런티하는 구조가 이게 뭐냐면 이 어려운 이 소재를 이 주제를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돈을 벌게 해야 되겠다. 우리 회원사들이 직접 혼자서 돈을 벌게 해야지만 이 어떤 어려운 지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걸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주입식으로 했었죠. 주입식으로 밀고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걸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프로듀싱이라는 이 서비스가 이렇게 해서 저기 뭐 기획이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CS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다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컴퓨터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거의 60대에 가까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눈앞에서 몇백이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200만 왔다 갔다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하루에 200이에요. 하루에 200이면 월로 따지면 6천만 원이에요. 연으로 따지면 7억 2천이에요. 자기가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7억 2천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그러면요. 잠도 안 오고요. 자꾸 공부하게 돼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자기 머릿속에 특히 이제 저랑 회원사는 얘기가 틀리죠. 저한테 1억과 회원사한테 1억은 또 얘기가 틀리니까 저한테 1억은 좀 의미가 작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기유발도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한 1억이 왔다 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도요 상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상품밖에 안 보이고 정말 눈 뜨자 그러니까 뭐 당구 잘 치시는 분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구 한 대 100 넘고 200 넘고 그러면 이제 방에 누워도 잠자리로 침대에 누워도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뭐랄까 그 감각에 대한 어떤 그 자극에 대한 임계치가 초반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딱 자극이 여러분들한테 행동이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유인력 효과도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리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정산 이제 주기도 강의도 했지만 정산 주기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로 얘기한 것도 이런 거랑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계약 종료된 다음에 2,500만 원 순이익 입금시켜주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입금시켜주면 더 동기유발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앞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노력 안 한다, 집중 안 한다, 공부 안 한다, 그건요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책을 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계약, 부동산 공부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돈 가지고 부동산 알아보라고 하는 게 가장 공부 잘 돼요. 솔직히 부동산 경매 실전 가이드 해가지고 책 한 300페이지짜리 줘보세요.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직장 다니는데 읽어보라 해보세요. 그러면 취미로 읽죠. 취미로 읽는 사람이랑 제가 정말로 경매로 저기 뭐 두 달 뒤에 뭐 적금을 2억짜리 뭐 말도 안 돼 2억짜리 뭐 받을 게 있어가지고 경매로 돼 있다 그런 사람이 읽는 거랑 태도가 틀리다는 얘기 완전히. 저도 학습하는 과정을 많이 합니다. 학습하는 과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학습하는 과정 중에 가장 강한 학습 방법은 뭐냐면 아 내가 이걸 진짜로 내 지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오픈 컬러버레이션 같은 강의도 그렇게 했었던 거죠. 오픈 컬러버레이션 책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 제가 그 책을 언제 읽었었냐면 그 푸켓에 해외여행 놀러 갔는데 올해 꼭 여행 가면 책을 읽겠다고 두세 권을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여행 가면서 거의 안 읽었어요. 솔직히 출국할 때 마음과 거기 가서의 마음이 틀려요. 안 읽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오픈 컬러버레이션은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읽었는데 한 10페이지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날씨 좋은데 오픈 컬러버레이션 그 책을 5시간인가 6시간만에 다 읽었었어요. 이게 무슨 소설책은 아닌데 경영이론서죠. 소설책은 아닌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내 지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회원사들한테 이제 그 오픈 컬러버레이션을 강의를 하게 진행하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이요 제가 읽을 때와 강의를 위해서 읽을 때랑요 깊이가 틀려요. 자기가 읽을 때는 솔직히 가볍게 읽습니다. 그 어떤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다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이것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강의라는 것은 책을 읽고 그 기억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책을 읽었던 책을 자기 걸로 일단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걸 만들고 나서 그게 다시 객관적인 재분석을 하고 어떤 비판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자기 생각으로 맞춘 다음에 강의를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그렇게 읽으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픈 컬러버레이션도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읽는 게 있거나 내가 뭔가 얻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확실히 사람이 어떤 뭐랄까 그 절박함? 어떤 그런 게 느껴져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쪽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학습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간단해. 어떻게 하냐? 돈 벌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한다? 그 돈을 잃게 된다라는 공포감만 정확히만 가지게 된다면 당분간 채찍이 정확히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저기 뭐야 채찍은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게으름만 펴보세요. CS를 한다든가 상품 어떤 저희가 어떤 추천해드린 걸 뭐 초이스를 안 한다든가 이러면 다음날 매출이 바로 떨어져요.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 다 안 하면요 매출액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매출액이 3년 뒤에 떨어지고 5년 뒤에 떨어질까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가 게으름만 펴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바로 매출액 떨어져요. 매출액 떨어지는데 잠 편안하게 잔다? 그분도 사업할 자격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평균 하루 매출액 400만 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한 150만 원 나오면 그날 잠을 못 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근데 그 공포도 상당하단 말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서른이에요. 나이가 서른인데 마티즈를 몰고 다니다가 소나타를 타라고 하면은 굉장한 만족을 많이 느껴요. 근데 29에 저기 뭐야 아우디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소나타를 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좌절감을 느껴요. 사람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고 느끼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출액이 쫙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이거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매출액이 쫙 올라가요. 최고점 언젠가 찍을 겁니다. 그럼 그 고점이 올랐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어떤 뭐랄까 그 마약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고점으로 해서 떨어지잖아요. 정말 내가 평상시 때 공부하라고 했으면 책을 펴놓고 공부하라고 했으면 11시, 12시도 못 넘기던 그런 사람이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정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보이면 새벽 4시, 3시까지도 일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게 다 보이는 거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불안하게 밖에 나가서 노느니 마음 편하게 집에서 일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몸에 배이게 되면은 이제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단계까지 만드는 게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할까? 그런 거는 아직 그냥 안 느껴보셔도 돼요. 그냥 저희를 믿는 게 낫습니다. 공부도 1등 해본 사람은요, 다시 1등 하기 쉬워요. 근데 1등 안 해본 사람은 그 어떤 쾌감이라든가 희열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 공급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회원사들한테 가장 염려되는 요즘,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옷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옷에 맞는 입는 사람이 품격이 그만큼 있어져야 돼요. 옷을 100사이즈를 입으면 그 입는 사람도 그만큼 100사이즈 입을 정도의 체격이 돼야 되는 거고, 95를 입으면 95가 돼야 되고, 아니면 옷을 아무리 럭셔리하게 입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만큼 품격을 가지지 않으면 그 옷이 안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액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옷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맞는 이제 사람, 그 입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그만큼 커져야 되고 그만큼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있죠. 저도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창업했을 때 통장에 2천만 원 있었을 때는 잠도 못 잤어요. 너무 행복해서. 진짜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었어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다 인출을 해가지고 이불 위에다 그렇게 쫙 깔아놓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저 진짜 해본 적 있었어요. 옛날에 대학 입학해서 첫 아르바이트 때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자취방에 와가지고 이불 위에다가 만 원짜리 쫙 뿌려놓고 잔 적이 있었어요. 좋아가지고 그때 얼마? 80몇만 원 받았나?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뭐랄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는 의사결정 합리적으로 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동 없이. 근데 만약 50억을 결정 내려야 된다? 아마 저라면요, 안 써. 그냥 안 쓰는 쪽으로 그냥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 기사를 봤더니 삼성전자 순이익이 뭐 분기 순이익인가? 분기 순이익이 7조 2천억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닝 쇼크라고 작년에 비해서는 뭐 작년에 10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급감해가지고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뭐 로이터에서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뭐 이재용 상무의 어떤 능력이 이제 한계 공착했다. 그래서 뭐 선친의 어떤 그런 혁신적인 것도 없었고 갤럭시 S5도 혁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G3가 더 괜찮은 제품을 인정받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이제 그만큼 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회원사들도 마찬가지. 회원사들 대부분이 이제 작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자금에 대한 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극히 일부 회원사 같은 경우는 몇억 정도의 자금 움직여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몇억 정도의 자금 딱 줬을 때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쪽 비즈니스가, 이베이 쪽 비즈니스가 그게 어느 정도 역량이 커져야 돼요. 커져야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감정도 흔들리지 않고 갑자기 오늘 매출액이 나온다 해가지고 어떤 패턴을 잃고 그런 경우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옷은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데 그 옷을 입기 위한 어떤 그 옷 입는 사람의 어떤 품결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성장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회원사들 어떤 면담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의 어떤 문제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면담을 해서 이분이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이 역량을 좀 커버할 수 있을까,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걸 같이 분석을 하는 것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수익이 나오면 내가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매출액 수익이 나오면서 나도 같이 성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 10월 달에는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10월 달이었었죠.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의 10월 달이었었죠.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책상에 앉아서 책을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했었었습니다. 근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앉아서 뭐 어떻게 책을 쓰는 거 제가 작가도 아닌데. 아, 또 역시나 이상 스타일대로 요령이 또 생각나. 요령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을 쉽게 쓸 수 있을까? 아, 이렇게 되겠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DVD나 어떤 영상 종류가 뭐 한 30~40가지 정도 되니까 그것을 아르바이팅을 시켜서 그것을 다 녹취를 한 다음에 그 녹취한 대본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써가지고 작년 2월달에 2월달 3월달 아 올해구나 올해 2월달 3월달 때 다산출판 다산북스라는 출판사랑 계약을 하게 됐죠. 근데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출판진흥원이라는 곳에서 1년에 시상을 합니다. 이렇게 출판 장려금 이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했는데 그것을 책은 참고로 9월달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넣었는데 그게 선발이 됐어요. 선정이 돼가지고 1,000만 원 지원금을 받게 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9월달 정도면 아마 책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베이 상품 어떻게 등록하는지 뭐 하는지 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시각을 어떻게 다르게 잡아야 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출액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한 어떻게 이렇게 나냐 수익이 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과정 그다음에 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그 시각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걸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원가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서 오늘 그 얘기는 없을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책에 쓴 내용들을 또 안 읽으셔도 되니까 그 내용을 테마별로 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듣기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가 분석 좀 들어갈게요. 저번에도 그 보여드렸죠. 그 이게 그 제가 항상 그 제가 쓰는 웹브라우저 기본 세팅 값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탭이 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어떻게 해놓냐면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특정 페이지 폐지 설정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놔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저장해 놓냐면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제가 집에서 로그인하든 이 컴퓨터에서 로그인하든 저쪽 컴퓨터에서 로그인하든 다 이 설정값이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본 설정값 가지고 항상 일을 합니다.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제가 직접 거의 다 하는데 현재 여기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테라피. 이 테라피 같은 경우는 그 이베이, 이제 아마존도 되는데 아마존 데이터는 쓸 데가 없어요. 이베이에 대한 어떤 판매된 한번 보시면은 1년에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상품에 대한 판매량 조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쟁자 매출액 조회인데 매출액 조회 뭐 보면 뭐합니까? 그냥 참고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상품에 대한 조회라고 나오는데 이제 문제 이제 보시면은 SHS5120 기간 같은 경우는 한 1개월로 해볼까요? 아, 5230 최근 모델로 SHS5230이라는 제품이 한 달 동안에 지금 몇 개가 판매된지 이제 조회하는 지금 창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아이템 솔드 61개 라고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리스팅을 했다. 뭐 퀀티티를 수량을 한 50개나 했다. 그럼 이번 때 6개 판매됐다. 그럴 때는 그 6개 판매된 게 여기 나오는데 제 수량을 3개를 해놓고서 6월 2일 날 리스팅을 했는데 6월 8일에 다 팔렸어요. 그럼 리스팅이 내려갔죠. 내려간 건 조회가 안 돼요. 단점이.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좀 크다는 거. 심할 경우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패턴 값을 분석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A라는 제품이 했더니 60개 판매됐고 B라는 제품이 50개 판매됐다. 그러면 6:5 정도 비율로 판매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판매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이베이 페이지입니다. 이베이 페이지. 이베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베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ebay.com.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잠시만요. 우리나라 사이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지마켓 말고 지마켓. 현재 이 지마켓 사이트가 자, 지마켓 사이트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우리나라 개발자들이랑 해외 개발자들이랑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개발자 같은 경우는 해외 개발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은 미국 문화 미국의 문화는 어떠냐면 미국은 다국가 어떤 다국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도 있고요. 중국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뭐 순수 거의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이민 국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 때 그 어떤 국가 세계에 이렇게 진한 것들은 굉장히 배척을 당하고 굉장히 배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표준화 된다는 거. 나랑 너랑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포용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웹사이트를 만든 어떤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잖아요. 이래서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써요. 그럼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끼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뭔가 룰 같은 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여자친구 있나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거 예의 어긋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회사에 이스라엘 사람도 한 명 근무하고 중국 사람도 한 명 근무하고 미국 사람 한 명 근무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문화적인 에티켓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가이드라인이 만약 우리나라 지금 우리 회사가 전 세계 22개국 직원들로 돼 있다. 그럼 문화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걸 어느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공평하게 어떤 표준화시켜서 만들까요? 당연히 표준화시켜서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요. 왜냐면 내가 옳으면 남도 옳다 이런 마인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옳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둬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이런 테스트 해본 적 있었죠? 우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우는 사진. 사람이 울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동양, 특히 한국 사람한테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했더니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슬플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딱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나 어떤 액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문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하면 스킬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표준화에 대해서 가르쳐요. 네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래밍들이나 어떤 솔루션, 어플리케이션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쉽게 퍼져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표준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뭐 내가 오르면 상대방도 오른 거고 내가 익스플로러 쓰면 상대방도 다 익스플로러 쓰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소비자도 그렇게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좋아진 케이스, 많이 좋아진 케이스인데 지금 좀 적절한 예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이게 좀 얘기가 될 것 같죠?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뒤에 그 URL이 이건 지금 예전보다 조금 좋아진 거예요. 조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인터파크닷컴이나 쇼핑몰에서 막 움직이면 이 인터파크 뒤에는요. 이 소스를 다 숨겼어요. 왜 숨겼냐면은 해킹 당할까 봐서. 혹시나 자기가 소스 이 트리 구조 만든 것에 대해서 노출이 될까 봐서 했는데 지금 많이 오픈이 된 거고 좀 여기 보시면 이 소스 코드가 굉장히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소스 코드를 보다가 이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물음표. 물음표는 이게 뭐냐면요. 뒤에 소스랑 앞에 소스랑 좀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킹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소스가 공개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개발자만 아는 코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랑 얘랑 어떤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 소스는 어디 가서 범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얼마나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냐면은, 잠시만요. 이제 근데 이제 보세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 이베이 같은 경우는 현재 물음표로 돼 있긴 한데, 지금 여기 SCAT, SECAT 0, R40, PD221, 그 다음에 뭐 SOT NC, LH, MyTen Condition 3.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를 디폴트로 세팅해 놓은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의미가 다 있어요. MyTen Condition 3 같은 경우는 아마 New일 거고, 그 다음에 LH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Lowest First, 저기 뭐야, 지금 이거 다 뜻하는 거고, PD21은 명칭, R40 같은 경우는 뭐더라? 올 리스팅인가? 그니까 이, 제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있죠? 뭐, 베스트 매치, 코리아, 사우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URL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URL을 해석을 하면요. 이게 바뀌어요. 지금 한번 이제 보실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해석하는 거 간단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응? 이거를 어떻게 줄이지? 보기 글꼴이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다시 트랙 뒤에는 빠지고 트랙 PD의 컨디션 30 11 필드 32 40 FCID 91 국가 코드가 92인 것 같은데 아이고 90 지금 나랑 온드라스로 했죠? 지금 보셨어요? 원래 온드라스가 지금 어디로 바뀌었죠? IT로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 제가 뭘 바꿨냐면은 FCID를 91이었는데 90으로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코드 값들이 다 달라요. 그럼 또 이게, 그럼 이 베스트 매치가 로이스트 퍼스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되냐? 저거를 로이스트 퍼스트로 바꾸면 이 중에서 이 소스가 한 어떤 단어가 또 바뀔 거예요. 그럼 그 단어가 각기 의미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뭐냐면 이 URL 값만
수정을 해도 제가 원하는 것을 다 보여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상품명 같은 경우는 여기만 치면 바뀌면 돼요. 그래서 SHS5120, 뭐 저기 뭐 PD21, 뭐 모델명으로 쫙 있으면 그 모델명만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장이 착착착 뜨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뭐냐면 이 URL 코드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보면 이 언더바로 지금 언더바 있죠? 언더바? 언더바와 언더바끼리 구분이 되는데 이 레고 똑같아요. 언더바와 언더바끼리 구분이 이 순서 이렇게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걸 표준화 시켜놨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편해요. 이걸 이런 룰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사이트가 아까 보셨던 테라픽 같은 사이트예요. 얘네가 표준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딱딱딱딱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래서 현재 그 저기 이베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원하는 디폴트 값을 만들어 놓고 제가 즐겨찾기에다 넣는 겁니다. 넣어놔 가지고 이 URL이 항상 로드하면 항상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거. 뉴나 특정 국가 보도 이제 저 이제 독일로 해놨었죠. 독일로 해놓고 이런 쪽으로 특정 상품 이 고가 제품으로 해놓는 상태 아니면 뭐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내가 항상 100불 이상으로 보겠다 그럼 100불 여기다 100불을 넣어놔도 되는 거고요. 100불을 넣어놓고 아니면 정 이렇게 해볼까 한번 심심한데 아 512 너무 구형이고요 60620 하고 베스트 매치가 아니라 로이스 퍼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머니 다음에 다음 뉴 아 5120 됐네요 5230 이렇게 놓으면 지금 이 창이 제가 주로 쓰는 창이기도 한 거예요 항상 100불 이상으로 해놓고 그 다음 뉴 아 뉴 해제됐다 뉴, 배, 그 다음에 목적지 배송국가 같은 독일,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는 로이스 퍼스트로 해놓은 상태. 아, 그 다음에 바인나우도 해놔야 되겠다. 경매 빠져야 되니까. 이걸 내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설정창이다. 그럼 항상 이것도 컨트롤 C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 여기로 그냥 수정시켜버리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제가 창 닫아놓고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게 표준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인터파크나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걔네들끼리 수시로 바꿔요. 소스를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원칙은 이베이가 웬만해서 원칙을 제대로 안 바꿔요. 거의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요. 얼마나 일하는데 편합니까? 그래서 이거 켜놓고요. 근데 아마존 사이트, 아마존. 아마존에서 어떻게 판매하는, 어떻게, 아마존 이제 관리자 페이지죠. 아마존 셀러 관리자 페이지 있고, 아마존 유저 페이지.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상품을 공수하니까 일본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인데, 우리나라랑 가격 비교 사이트가 어바웃이 최근에 종료됐던 거 아마 했을 텐데, 뭐, 야비스, 마이마진, 그 다음에 다나와, 네이버 가격 비교 사이트, 그 다음에 또 몇 개 더 있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가 많은데, 일본은 가격 비교 사이트가 이거 하나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얘는 거의 맥을 못 쳐요.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얘가 거의 독점입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나라 다나와가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나와의 롤모델이 된 사이트가 거의 이거예요. 그래서 다나와 시스템이 얘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또 이게 또 굉장히 차이가 또 나는 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어떤 이런 배너 같은 경우는 이미지화를 많이 시켜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그 이미지화 시켜놓은 거죠. 이거는 구글 번역기를 돌도 외국인이 들어와서도 이거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카카오닷컴 같은 경우는 다 텍스트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갈 때 항상 어떻게 들어가냐면 번역에서 들어가요. 번역 버튼이 없나? 여기 있나? 어떻게 번역을 하더라? 구글 번역? 예? 어떻게 하더라? 번역
예, 저도 그래서 일본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번역해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번역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그런 일이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한국 사이트는 그다지 안 되어 있어요. 한국은 기능보다는 이쁜 거, 그러니까 확장성보다는 그냥 일단 지금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의뢰하는 업체들의 대표님들이 그 정도 아직 수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텍스트가 후져요? 아 이게 나중에 구글 번역이라든가 이렇게 번역 같은 것도 편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아 필요 없어요. 그냥 이쁘게 만들어줘요. 다 이미지 만들어버려 포토샵으로. 근데 포토샵으로 만들면 번역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죠. 지금 이 카카오닷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존 이제 원가 분석하는 사이트죠. 원가 분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팔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는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원가 분석하는 거. 에스알에서 BTV25라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가 있는데 이걸 현재 98.99불에 판매되고 있죠. 아마존에서 참고로 얼마냐면 한 2만 합니다. 무게는 300g인가 200g밖에 안 나가요. 포터블이라서 크면 어떻게 되죠? 크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건 포터블이 이제 그때부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이거 49.95불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5고요. 제가 말한 건 25입니다. 25. 25 모델 최저가로 이 고객들이 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엊그저께 제안서가 들어온 게 얼마에 한국에서 얼마지? 잠시만요. 69,000원. 이제 저희한테 제안서 들어온 게 지금 47,000원인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최저가로 들어온 거예요. 47,000원 정도 들어왔다면 한다면은 똑같은 제품이 이제 어떻게 판매하는지 한번 볼게요. 47,000원 정도 된다. 그럼 부가세 환급받으면 4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1달러당 환율이 1,000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약 한 43불 정도. 원가가 43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43불짜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면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것은 판매하면서 가장 이제 아마존을 자꾸 보여드리는데 회원사분들이 어느 정도 이베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존도 계정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페이오니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 계좌 기사를 할 때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원칙은 필요하다면 처음에 규모가 작을 때는 저희 미국 법인 계정으로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페이오니어를 써버리면은 페이오니어 수수료가 약 한 3-4%, 그 다음에 페이오니어가 일반 매매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페이오니어 자체 환율로 계산돼요. 페이팔처럼요. 그게 한 또 4-5% 정도 돼요. 합해서 8-9%입니다. 8-9%가 돈이 어디서 그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것만 해도 너무 아깝잖아요. 미국 법인하면요 페이온이라는 걸 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판매된 대금이 단돈 1%도 빠지지 않고 다 전부 다 미국 계좌로 들어오고 그 미국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단 1원도 빠지고 매매 기준으로 다 계산이 돼서 들어와 입금이 돼요.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한 달에 1억 정도 매출 나온다면 8-9%면 8-900만 원인데 그럴 바에 처음에는 규모가 작을 때는 저희 미국 법인 아마존 계정을 활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난다 싶으면요 미국에다 법인 설립하세요. 그거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얼마 돈 안 들어요. 2,000불밖에 넉넉하게 2,000불밖에 안 들어요. 2,000불밖에 미국 변호사나 세무사 동원하면요 급행료 300불인가 더 내면은 일주일만 해도 법인은 다 나옵니다. 뭐 자본금에 그거 다 변호사나 회계사가 자기 돈 넣었다가 자기 돈 빼서 해줘요 다. 그러니까 전혀 미국 법인 설립하는 거는 저도 일본 법인도 설립해보고 미국 법인도 설립해보자면 일본 미국 법인은 진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외화 입금 2,000불 해주고 나 여권 스캔해서 보내지만 알아서 회사명만 여러분들만 적으면 알아서 변호사가 다 해줍니다. 모든 걸 다. 일본 법인은 한국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본금 몇 천만 원 넣어야 되고 뭐 3천만 원 이상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좀 천천히 하시고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 되면은 미국 법인 하나 설립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시다 그러면 미국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죠. 미국 갔다 오는 게 뭐가 힘드니까 경유에서 갔다 와도 한 110만 원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그래서 미국 그 법인 계좌 하나 개설하시면요 비즈니스 하시는데 어떤 문제도 없어. 어떤 문제도. 근데 판매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베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아마존에서 판매된 것도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게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물류센터에다 넣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세 가지를 하냐면은 원가 분석 방법이 다 틀려서 그래요. 아마존 물류센터에다 넣어놓고 판매할 때
아마존에서 판매된 것을 한국에서 발송을 할 때, 이베이에서 판매된 것을 한국에서 발송할 때 다 원가 분석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간단한 건 아마존 물류센터에 입고시켜서 하는 겁니다. 왜 얼마나 간단하냐면 원가 분석을 할 때, 아까 보셨죠? 그 제품 이거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SRS SM. 아마존은 처음에는 이제 책 만들던 회사였었습니다. 책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전자상거래 넘버원인 회사예요. 현재 전자상거래 넘버원. 처음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전 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구조. 또 이베이랑 아마존이랑 틀리다 그러면은 이베이는 전 세계에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 야, 사이트는 하나니까 뭐 독일 이베이가 있고 호주 이베이 있지만 다 그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베이.com이 있다면 야, 전 세계 아무 사람이나 들어와서 팔아. 이스라엘 들어와서 팔아도 되고 다 팔아도 돼. 고객도 아무나 들어와서 팔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 하기는 굉장히 수월하기는 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어느 특정 국가를 어떤 그 베이스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국간의 어떤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원칙은 이베이.com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자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잘 판매된데 갑자기 리밋을 걸어버린다든가, 잘 판매된데 갑자기 블락을 걸어버린다든가. 근데 아마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수월해요. 왜냐, 아마존은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아마존, 그럼 일본 현지법에 굉장히 준수하는 일본 현지 쇼핑몰이 되는 거고, 이번에 올해 말에 한국 아마존도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국법에 준수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객들 느끼나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사이트가 하나 더 생긴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법률에 준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랑받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이베이 vs 아마존, 이베이 대 아마존의 어떤 비교 분석하는. 한때는 이베이 대 바이닷컴이었는데 바이닷컴은 지금 거의 몰락한 수준이고, 현재 바이닷컴이라는 쇼핑몰은 도메인만 8억이에요. 8억, 아 80만 불 정도, 8억 정도 되겠죠. 근데 아마존은 지금 명실상부한 정말 전 세계 넘버원 쇼핑몰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똑같은 제품이 있다, 이베이가 훨씬 싸다, 그럼 저 무조건 아마존에 사요. 1초도 고민 안 해요. 무조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이베이 같은 경우는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뭐 벼룩시장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객이 물건 사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컨셉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 생겼을 때는 클레임을 걸죠. 그게 이베이가 리뷰를 하죠. 이 바이어랑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죠. 그걸 또 에스컬레이터로 하냐 마느냐, 클레임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마존은 안 그래요. 벌써 고객 서비스 접근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이베이 같은 그 뭐 다 메시지 보내고 그래야 되죠. 근데 아마존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클램 이 얘기를 뭐 많이 들으셔서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 전화하죠. 뭐 프레스 몇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그 중에 3번 누르고, 또 3번에서 또 안내 1, 2, 3, 4 또 누르고 또 그러다가 뭐 예상 대기 시간은 1분 40초, 16명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도 최첨단이라고 춥지? 그럼 꺼도 돼. 그렇죠. 뭐 최첨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존은 안 그래요. 아마존 자기가 일단 로그인을 하고 먼저 자기가 문제가 되는 상품을 이제 그 구매 내역 페이지에서 고른 다음에 자기 어떤 이슈가 생겼는지 셀렉트 파트 선택을 하고 나서 다 골라졌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밑에 자기 전화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그 전화번호를 넣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바로 전화벨이 울려요. 그 고객 대기 시간 그런 것도 필요 없으냐. 바로 전화 받자마자 걔가 먼저 얘기하죠. 고객 상담원이 먼저 뭐 불편을 줘서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너 네 이름은 일단 이상수고, 너 저번에 뭐 4일 전에 구매했던 이런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 너 우리한테 클레임을 건 게 맞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맞아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그럼 딱 끊어요. 그럼 그 뒤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처리돼요.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바로 연락 와서 왜 이렇게 되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제 조카를 주려고 장난감 로봇을 하나 샀는데 로봇 팔이 하나 통째로 그냥 빠져 있는 거, 그냥 아예 없어요. 아예 그냥 이게 오다가 빠진 게 아니라 제조 단계부터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클레임을 걸었더니 15분도 안 돼서 나중에 판매자한테 바로 연락이, 무조건 미안하다. 나 이거 물건 우리나라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럼 그 물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건품으로 다시 보내줄게.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로 해서 잃는
불이익은 솔직히 어디서 보상 못 받는 거예요. 내 조카 생일이 내일인데 내가 그러면서 갑자기 약속에 펑크 나가지고 어디 가서 비싼 값을 사는 어떤 그런 기비용은 우리나라 보상 못 받아요, 원래가. 왜냐면 그쪽에서 할 얘기 있죠. 야, 그럼 네가 안 보내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솔직히 그거에 대해 항변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아마존은 안 그러더라고. 했더니 그 판매자가 일단 무조건 내가 미안해.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보내줄게. 그 다음에 이거는 2박 3일짜리나 4박 5일 이런 게 아니라 다음날 배송하는 걸로 해줄게. 제품이 2만원짜리인데 다음날 배송하는 건 훨씬 비싸요. 근데 진짜로 제가 오늘 아침에 클레임을 건데 다음날 제가 직접 받아본 거예요. 아마 배송비만 해도 만 몇천원 나왔을 거예요. 제품이 19불짜리 19.99불인데.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야, 이거 팔 빠진 이 로봇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너 가져. 우리가 미안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한 이후로는 아마존 사랑해. 자, 너희에 대해서 난 감동할 수밖에 없어. 딱 그런 마인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의 이베이랑 똑같은 제품이 있어. 이베이가 좀 더 비싸도 이베이가 좀 더 싸도 무조건 아마존이에요. 왜? 미국은 팁 문화라는 게 있잖아. 팁, 내가 서비스를 작게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마음에 들면 20%, 마음에 안 들면 10%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20%가 비싸다 아마존 비싸다 아마존 사요. 왜? 저는 팁 줬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내가 마음 편한 게 더 행복하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항상 그런 컨셉이에요. 이 원가 분석하면 페이지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이베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베이. 이베이. 저도 나름대로 빠른 편입니다. 이 제품을 팔아야 되겠다. 그럼 이 제품이 있죠. 원래는 이것에서 모르면 카테고리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이거 25 맞죠? 그럼 먼저 컨슘 일렉트로닉스에 포터블 오디오에 이거 아이팟 이거 있죠?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카테고리 다 선택이 돼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에 또 뭐지? 포터블 어딨나? 오디오고. 그 다음 또 뭐지? 뭐니? 아이팟 오디오 플레이어 액세서리. 액세서리 됐죠? 그 다음에 픽스드 프라이스. 114불이라 해볼게요. 아, 100불이라 해볼게요. 그냥 우리 100불로 했을 때 하고 스토어는 뭐 스토어 저기 베이직이나 프리미어 앵커 스토어가 있어야 되면 왜냐면 이거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더 싸져요. 저희가 여러분들 회원사들 모두 다 스토어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판매 수수료가 싸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뭐 베이직과 프리미엄과 앵커 스토어의 판매 수수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이직으로만 하시면 되고 컬큘레이트 누르면 9불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사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만 내진 않죠? 페이팔 수수료 냅니다. 페이팔 수수료 한 3%에서 4% 가량 되죠. 또 문제가 뭐죠? 매매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페이팔 진의 자체 환율로 해요. 이게 완전히 문제죠. 환전상들, 저희는요, 그 뭐 불법 환전상들, 저희는요 절대로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그래서 환전해 줄 때 매매 기준율이 2,000원인데 진에는 500원 해주고 막 이런 이거 사기잖아요, 솔직히. 현재 여기는 페이팔 수수료도 빠져 있고요. 페이팔 환전 수수료도 빠져 있어요. 지금 환가료도. 이것만 보면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역계산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서 바로 얼마가 나한테 통장에 들어오냐가 계산이 안 돼요. 페이팔 수수료 같은 경우도 뭐 3.7%, 3.6%, 3.2%, 2.9%, 2.7% 막 이런 식으로 다 달라져요. 매달 달라져요, 또. 자기가 그거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할 때도 항상 일이 많아요. 지금 볼 때도 저는 그래도 노하우 사이트에서 그 제품을 저렇게 찾았지만 만약에 그 제품이 이베이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럼 카테고리는 제가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노하우가 쌓여서 그 비슷한 제품의 모델명을 찾아가지고 그 비슷한 모델명이나 들어간 카테고리를 찾는데 카테고리를 못 찾는다? 그럼 이거 일일이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 얼마나 간단한 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지도 않죠. 페이팔이랑 다 빠져야 돼. 원래 정확하면 페이팔도 나와야 되는데 완전 이건 억지예요. 어딨어?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건 페이팔 원가를 분석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저기 뭐야 풀필먼 바이 아마존 리비뉴 칼큘레이터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구글에서 검색이 됩니다. 바로 나오는데 서치 이제 보세요. 서치 이 제품 중에서 네가 판매하는 게 뭐냐 어떤 거냐. 이거 맞네? 오케이. 그럼 나왔죠? 아까 제가 몇 불에 판매했지? 이베이에서? 100불에 판매한다고 했죠?
끝이에요. 원급에서 끝났어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왼쪽 같은 경우는 네가 우리 물류센터에서 입고 안 시키고 물류센터에서 패킹하는 거 안 하고 네가 직접 발송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됐더니 뭐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0.66불이고 했더니 뭐 이거 되게 싸네? 뭐 수수료 뭐 이렇게 싸? 잠시 아 여기도 여기 안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했더니 너 8불 수수료 내면 되고 내가 너한테 주는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돈은 92불이야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법인을 통해서 팔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환율이 매일매일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러면은 92불 곱하기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92,000원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배송비를 얼마 썼다 그럼 얼마 빼면 그냥 그게 저희 100% 저희 순수기예요 100% 근데 그런 게 근데 거기서는 이제 거의 제 입고 시키는 배송비라든가 이런 거 뭐 아직 배송하는 배송비 같은 건 계산이 안 됐겠죠? 근데 저희는 뭘 선호하냐면 이쪽을 선호해요. 지금 아마존에다가 입고 시켜놓고 아마존에서 직접 배송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88.10불입니다. 지금 여기랑 몇 불 차이 나냐면은 한 4불 정도 차이, 4달러 정도 차이 나요. 이 500g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 500g 제품을 미국에다 직발송, 페덱스든지 이메일로 직발송할 경우는 최대 2만원 정도가 들어요. 비용이. 2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페덱스 같은 경우는 10km 이상으로 해서 보낼 때는 이거 미국에다 입고 시키는 비용은요 개당 4,000원이에요 3,500원 3,000원 정도 되겠다 다시 말해볼게요 아까 저 헤드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상자에다 벌크로 놓고 벌크로 놓고 10km 이상 10km에서 20km 사이만 되면 이거를 보내게 되면 이 한 개당 배송비가 3,000원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럼 입고 시키는데 3,000원 거기서 고기 판매되면 거기서 판매되면 4,000원 그럼 7,000원 한국에서 발송시키면요 고객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을까요? 혹시나 배송이 지연될지도 모르고 또 제가 에라 모르겠다 야 다음 내일 모레나 보내자 그럼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 아마존은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 물에서 자동적으로 계속 발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절약이 될 뿐더러 또 여기서는 저희가 직접 포장을 포장재도 사야 되죠 이거 가지고 뭐 우체국에 직접 접수되죠 송장번호 다시 입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전혀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해줘요 또 하물며 아마존에다 입고 시켜놓고서 이베이에서 판매된 게 있으면은 미국 고객일 경우는 아마존 물류센터 대신 발송도 해줘요. 위탁 배송도 해줘요. 그건 저희는 더 편한 거예요. 이런 건 소형, EMS로 보내기 어렵다. 소형 포장물 보낸다 하더라도 소형 포장물 비용도 들 뿐더러 그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우체국에.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현재 이 원가 분석안의 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표준화가 잘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TERP 같은 경우는 한 개짜리 배송도 배송 요금이 책정이 되겠지만 벌크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패킹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구매를 해서 패킹할 때만 가장 최적 배송이 나오는지도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가 분석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거 100불 100불 입고 시켜놓으니까 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아마존 풀필만은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배송하는 거 이건 셀러 풀필, 유어 풀필만은 제가 직접 발송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한 번에 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제품에 대한 무게라든가 그것은 과거에 발송됐던 이런 내용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실제로 2.6파운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더 가벼워요 근데 얘네가 막 아마존은 정말 이런 제품 하나 발송을 하면은 에어팩 있죠 에어팩 딱딱딱딱 여기도 그 완충장치로 쫙 깔고 여기도 완충장치 쫙 깔고 그래서 상자는 보통 더 커요 저희 물류센터도 어떻게 하면 최적의 상자를 만들까 그 왜냐 그 부피무게도 상당하니까 그런데 아마존은 얘가 묶음 배송 4개 샀다 우리는 보통 4개를 한 상자에 넣을 수 있잖아요 걔는 귀찮아서 안 그래 그냥 한 제품당 하나씩 미국 생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면 항상 그러잖아요 두세 개 넣고 다른 봉지, 두세 개 넣고 다른 봉지, 두세 개 넣고 다른 봉지. 그래서 뭐, 한 물건을 열세 개 사면 봉지를 한 네다섯 봉지 이렇게 나눠서 줘요. 얘는 또 분리수거도 안 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원가 분석이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쇼핑몰 입장에서 이건 기획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네 입장에서. 그냥 이 정도면 편하겠지. 뭐, 셀러들이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마인드.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야 셀러들이 원가 분석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또 내가 이걸 팔아야 되겠다 제가 이걸 팔고 싶어요 이게 로그인이
한번 로그인 해볼까요? UTM. 제가 이 제품을 팔고 싶습니다. 이 제품을 팔고 싶으면 이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 리스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서로. 여기 보시면 저게 셀 온 아마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존에다 물건 팔기. 아마존이 친절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 이거예요. 제가 경쟁자입니다. 얘가 지금 이미 팔고 있어요. 제가 경쟁자예요. 이거 팔 거냐? 오케이. 컨디션, 뉴, 퀀티티, 10, 가격, 99.99불. 컨티티 누르면 상품 등록 끝이에요. 이건요, 아마존에 진짜 실력이 있는 애들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로 무섭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판매한 거를 리스팅하는 거고, 이거를 직접 판매하고 싶, 이거를 직접 등록하고 싶다. 직접 등록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애더 프로덕트. 이베이를 얼마나. 너 어느 거야, 이 중에서? 검정색 이거야? 오케이. 똑같아요. 뉴, 수량, 퀀티티, 끝. 이게 아마존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이베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품 페이지를 가지고, 아니,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여러 개의 셀러들의 자신의 상품 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많은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죠. 하물며 이베이 또 정책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것도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아마존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팔짱 끼고 본 거예요. 와, 셀러들이 왜 이렇게 진입하는데 힘들지? 야, 진입하는데 힘들면 안 되겠다. 가격을 낮추라고 강요하느니 경쟁을 많이 붙이는 게 낫겠다. 경쟁을 많이 붙이려면은 인터넷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면 간단하게 하자. 누가 한 상품만 하나 등록해 놓으면은 나머지 셀러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새끼치기 하자.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면 가격, 신제품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자기 수량, 세 가지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마존이 좀 더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원가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존이 좋다, 이베이가 좋다, 이렇게 그렇게 쉽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좋은 제품도 있고, 이베이가 좋은 제품도 있고, 이베이가 훨씬 비싼데 배송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럼 아마존에도 있고 시켜놓고, 이베이에서 판매됐을 때는 거기서 바로 미국 고객들 다이렉트로 배송하면 2박 3일, 3박 4일이면 전부 다 배송이 완료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격 비교 사이트, 이메일이라든가 구글 페이지라든가 뽐뿌 사이트. 그러니까 뽐뿌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이게 무슨 뭘 줄임말인지 뽐내기 뭔 것 같은데, 이런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네들이 야 이거 특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 이거 추천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되면 이거 대박이네. 추천수가 20명이 이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죠. 그럼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인지 봐가지고 한번 가격 분석을 해보는데, 7월 3일이니까 벌써 좀 많이 지났네요. 뭐 디지털 뭐 10 이런 것들, 이런 가격이 좀 약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상품 아이템을 꺼내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고, 이거 다른 거고. 그래서 제가 보는 사이트가 주로 이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베이랑 아마존, 누가 이제 셀러 입장에서 아마존이 월등하게 좋다? 안 그래요. 아마 이베이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제재 조치가 많은데, 아마존은 평상시 때는 잘 안 건드려요. 잘 안 건드는데 뭐가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아마존 계정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정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도 안 얘기해주고.
이베이는 그 전에 뭐 클레임을 저기 리미테이션을 걸었다가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계속 자극을 줘, 주기적으로 제한을 줘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점점 훈련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다가도 잘 되다가도 어느 날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계정 같은 경우는 안 거죠. 왜냐면 미국 법인으로 돼 있는 계정이니까. 근데 해외에 있는 계정이다, 잘 판매된다 그럴 때는 이유 없이 정지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죠. 지금 몇 시간이나 됐나요? 한 시간 지났나요? 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음 강의 때 이걸 좀 더 이어서 좀 할게요. 더 이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 같은 거 좀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